진이 한 명이 나왔는가, 이제 밑에가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밑에 나오죠, 이제. 예역금일에. 예역금일에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진이 한 명에 해당됩니다. 제1절에. 내가 지금, 오늘날에 눈으로써 산하국토와 민 모든 중생을 본다 말이죠. 보는 것에다가 비례하건대 너는 안하니죠? 내가 지금 너 안하니 눈을 가지고 산하국토와 중생을 다 보는 일에 유래를 한다면 모두 다 무시일에의 견어병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견병이란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가지고 산하국토 천진만물을 보잖아요 산하국토나 또는 여러 중생들을 보는 그것에다가 비례를 해요. 아까 눈병 딴 사람이 눈, 눈병으로 말미암아 등불을 볼때 등불의 원형을 보는 것과 같은 걸로? 그다 비례한 거요? 그렇다면 등불을 볼때 원형이 생기는 것을 보는 것은 그건 눈병이죠? 그와 같이 차나 국토와 모든 중생을 보는 더거망한그 만견은 그것도 역시 눈병과 같이 견병으로 된 것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전적으로 다 견병이라고 일축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여금이래. 이목으로 관견 산하국토 그문자인 진이 한 명이죠 제1절첫 번째 일 진이 한 명이고 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밑에가 또 나옵니다 이제 계시 대지 소생이라고. 나오죠. 개시 무시견병 소생이라 그 말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에 해당돼요. 덕륜을 가지고 덕륜 이정을 가지고 진퇴 한명한거. 요 초결이. 응. 예?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보와 정보입니다. 의보라고. 의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 산하국토가 의보고 아까 중생은 정부죠. 중생 당자는 정부가 되고 중생이 의지해서 살 곳은 의보 땅덩어리나 이 산하 되어지는 의보죠. 그러니까 초결한 등륜 의정을 가지고 진퇴 한명을 했다 하니까 이것은 어디에 개당이 됐냐면은 방금 말했죠. 마, 마지막 결론에 뭐라 했어요? 개시 무식견병 소생이라 어? 한 문에 나왔잖아요. 개시 무식견병 소생이라고 어? 이 문장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면 초결, 초결, 초결이라고 하는 그 문장은 제시 무시, 견병, 초생이라고 어, 여덟 자죠? 여덟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초결에 경력수가 굉장히 세밀하게 본 거라요. 그러니까, 등륜 의정을 가지고 한 것은, 등륜 의정을 가지고 한 것은, 그건 징이요. 그래가지고, 산하국토를 보는, 산하국토와 미중생 보는 것에다 비례하건대 난 것은, 그건 퇴아니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물러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퇴 한 명이라. 요 그래서, 무시 견병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를 보는 거, 우리 현재 보는 것을 무시견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날벼락이죠. 청천 백일에 벼락 치는 거나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어 어,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정당하게 보는 건데, 정당하게 보는 것을 부처님은 일축해가지고 전부 다 견병이라고 했죠. 무시견병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다무시견병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윤을 가지고 등불 원형을 가지고 비율을 들어서 예를 든 거요. 그래서 성리학자들, 송나라 때 육군자들, 정명도, 정명도 말고 정의천 또는 것이 장제, 장제의 것이 장현거가 주로 그런 말을 주장하고 영감경 여기에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무시견병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사실을 영감경 불경에서는 무시견병이라고 했으니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발했죠 반박할 만도 가디옷 이해가 잘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그냥 발살했잖아요. 부정해버렸잖아요. 부처님은. 마치 눈병난 사람이 등불을 볼때등불의 이상한 그 원형이나 또한 오색이 정롱한 그런 비정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이 지금 찬화되지 천지 만물 모든 중생을 보는 현실에서 우리 중생의 현실에서 보는 것은 다 무시견병이다. 무시란 말은 무시, 무명이라는 뜻과 같죠. 무시라는 최초 필요시 없는 그야말로 무시무명이라는 그 말을 바꿔서 무시견병이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유가 없는데, 예? 견병이라고 견자 해놓으니까 견자에 걸려가지고 이유가 붙지 않아요? 무시 문명을 못 떠난 차원에서 보는 거다. 그 말이요. 지금 우리 중생이 중생 현실에서 보는 그것이 전부 다 무시 문명이다. 문명이라는 말이나 견병이라는말이 같은 말이요. 말만 다르지. 성불하기 전에는 전부 다 문명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불 못 하고 보는 것은 정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는그 말이요. 무시 문명이다. 는그 말이요. 무시 견뎅이다. 그러면 성불 해가지고 보는 것은 지금 보는 거랑 아마 다르겠지 그렇다면 성불 한 사람은 부처님은 우리 중생과 같이 못 보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중생과 같이 다볼수 있어요 더잘 보지 걸림없이 보고 더잘 보고 양릉 전무라면 직동열애하여 만약에 물건을 만물을 전환할 수 있다면 곧열애와 그 같아서 산화되지가 응념의 화입 무상정각이라 영감경이 나옵니다. 산화되지가 바로 당장에 직시에 무상정각으로 되는다는 거예요. 위없는 정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산화되지를 볼때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고 바다는 바다로 보이고 땅은 땅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은 중생과 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중생이 보지 못하는 부처의 눈으로 완전히 이걸 전체의 도로 봐버려요. 다 정각으로 봐버려요. 부처자리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산을 봐도 산이 부처요. 물을 봐도 물이 부처요. 땅을 봐도 땅이 부처라 말. 중생을 봐도 중생이 부처고. 개 눈으로 보면은 뭐 개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으로 보면은 부처로 보인다는 무박대사의 말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 능엄경에 나오죠. 그 말이 여기에 뒷받침이 되죠. 그래서 송나라 때그 성리학자들이 능엄경에 무시견병이라는 말은 틀린 소리라고 반박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요. 모르니까 반박 하죠. 불교 학자도 반박할만 해요. 요즘에 불교에 조회가 깊고 상당한 것이, 저, 유치에간 사람들도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보는 게다무식 견병이다 말이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미해가지고 보는 그런 차원들은 전부 다 견업병으로 본 거라 견병에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식 문명에서 본다 말이야. 정각을 눈으로 보는 게못 되고 정각이 아니라 마음과 그 눈으로서 보는 현실이다 하는 그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나는 처음에 절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한번 느낀 바가 있죠. 이거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엄청나게 잘 보이고 대단히 참 거룩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렇게 본다는 것도 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가 별 것이 아니냐눈한번 감으면은 다안 보여. 천태 반상이 눈한번 감는데 그냥 전부 다 뭐, 그냥 캄캄하니 아무것도 없어. 혼몽천지라 그러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말이죠. 별로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눈 떠야 비로소 보니 말이죠. 눈한번 감으니까 전혀 그 천태 만상이 다안 보이잖아요. 백지장 한 장만 가리고도안 보이고. 그러니 그건 별로 유대하지 못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가 된다면 그런 게, 그런데 구애가 없어야 되지요. 눈을 감아도 볼수 있고, 눈을 떠도 볼수 있고, 백지장으로 가리고도볼수 있죠. 천한통만 열려도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은 더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을 보는 것은 겨우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게다 육안 천안까지도 사실은 견병이라요. 육안에 의하여 잘 보지 못하는 그 견은 곧 견병이 아니고 뭐냐 말이 우리는 겨우 본다는 건 육안가죽 보는 거거든. 요 육안 외에도 성인들은 보는 게 많지 않아요? 육안가죽 보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육안보다 더한 것이 천안이 있고, 천안보다 더한 것이 해안이 있고, 해안이 먼저요, 법안이 먼저요. 예? 천한 다음에 해안이요, 어, 법안이요. 예? 어? 해안이, 예? 해안 다음에 법안이요. 어? 법안이 어? 법안이 어? 나는 이것은 뭐, 순서가 뭐, 어떤 게 먼저인지. 하음계에 보면은, 저 밑에 가면은, 어, 칩안이 나오죠. 열 가지. 열 가지, 저, 뭐예요 저, 보살주처품 다음에 뭐가요? 열의 상호, 열의 상호, 어, 수호 공덕품, 무슨 칩정 십통, 칩인품, 칩정, 칩정 십통, 칩인품, 거기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눈, 보는 것이 10가지로, 열가지로 설명한 것이, 칩정이나, 칩통이나, 10가지 통한 거, 칩정, 칩통, 칩인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가음경에, 칩정, 칩지품 다음에, 칩정, 칩통. 다 칩이지만은, 꼭 열의 한정동시 하나, 열이라는 것은 최고 가장 높은 수고, 완전 구조관 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그냥 십정 십통 십인으로 한정을 지은 거지 십보다 더한 건 없잖아 요 십에서 백천 반응으로 나가니까 천부경에서도 일적 십과하여 무결 하삼이라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져가지고 열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다함없이 이세 가지에서 변화가 무궁무진으로 나가요 이 다음에 그건 이제 설명할 거니까. 그런 내용과 같은 거기에서 이제 유관보다 더한 것이 천안, 천안보다 더한 것이 해안, 해안보다 더한 것이 법안, 법안보다 더한 것이 불안 이런 등등 의 눈이 있는데 우리 중생은 겨우 유관 가지고 법부들어 유관 가지고 보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유관만 가지고 볼줄 아는 것은 견병을 못 떠나서 유관만 가지고 본다는. 그 뜻이죠. 육안으로 본 것은 대단한 것이 못되고, 무명 번외를 못 떠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을 부처님은 그냥 전체를 다 견병이라고 본 거예요, 견병. 예? 아니, 이것이 저, 보기는 보잖아요. 눈병이 낫더라도 보기는 보잖아요. 등불을 볼때 <laughs> 이상한 것만 보여서 그렇지. 예? 등불을 보잖아요. 원형도 보고. 중생도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시 견병이라고 한 말은 중생이 전혀 못본 거라는 그 말은 아니거든. 그런데 송나라 때그 성리 각자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전부 다 견병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거 보는 것이 보는 건데 왜못 보는 거라고 말이지. 부정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반박을 한 거지만 견병, 눈병이 든 사람도 보기는 봤지 않냐 말이야. 등불도 보고 등불의 이 원형도 보았고 말이지. 또것이 일시, 월시 같은 거 보았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못 본다는 말은 아니거든. 보더라도 뭔가 비정상적으로 제대로 못 보고 조금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정상으로 본 거란 말이야. 고장 나서 본거요 마음이 고장 나서 보기 때문에 그걸 갠병이라고 해 마음이 병들면 그게 바로 견병이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본의 문명이 마음의 병이거든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보는 것을 전부 다 그걸 한마디로 견병이라고 취급한 거요. 무시 문명이라고 하는 데나 아무 이유를 달지 않으면서도 무시 견병이라고 하는 데는 또 이유를 달거든. 그러니까, 뭐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말이야. 정전 백수자는 아는 것 같은데 말이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하니까, 뜰 앞에 잔낭구다 하니까, 아, 잔낭기랑 하선 이거, 이렇게 귀가, 귀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잔낭기 잎사귀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으니까, 마아한 사람에서 해가, 승찬, 도신, 5조 6조 해서 달막 밑에서 5시 벌어진다 그런 식으로 조사설의일을 정전 백수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든 그걸 아는 가이 일본 학자들이 안단 말이야 그러면 정전 백수자를 조사설의일을 정전 백수자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와서는 마상근갈 때는 또막혀버리잖아 삼이 서근이다 하고, 한것다고는또 달라 버리잖아요. 그 말하고 다르잖아요. 5조까지, 6조까지 법을 전한 것이 무슨 마상근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은 여가서 막히고 정가서 막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처신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식장에 가서도 서투라고 말해요또 것이 저, 어디 무슨 큰그 뭐여 잔치 그런 데 가서도 서툴하고 또 초상난 집에 가서도 서툴하고 그렇잖아요 처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막히죠 서툴하죠 자기가 제대로 그 모든 일거일동 행동 규범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여가서도 거세가고 저가서도 어색하지 잘 아는 사람은 여가도 어색할 것 없고 저가서도 어색할 것 없잖아요 그와 같이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1700 공안에 가서 다 막힌다 는 말이오. 그것은 하나를 아는 것 같지만, 그것과 같이 견병을 문명과 같은 뜻인데 이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견병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반기를 들어서 그런 반박적인 말을 해요. 정희천이나 주자나 장생과 같은 이들이 그어그 어, 그 밝힌 데 보면은 등음경에 이 견병이라고 한 것이 틀렸다고 말해 우리가 지금 현실 보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것을 부정하냐. 그러면 이거 보는 거 놓아두고 딴게 있느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론을 전개했죠. 딴게 있게 하있지 부처가 되, 되면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밝게 보고, 더 걸림없이 보고, 더 광대, 꾸변하게 보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눈 때문에 전기불이 훤한줄 알지. 눈 없으면 전기불이 훤한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귀가 있으니까 전기가 짜르짜르 전화 오면 짜르짜르 소리 나니까 짜르짜르 한줄 전기 그런 줄 알지. 귀가 없으면 그걸 모를 거고. 또 어시 입으로 태보면 찻바닥으로 태보면 새콤새콤해요. 전기줄 다 태보면. 혀가 있으니까 전기가 새콤새콤한지 알지? 혀가 없으면 그건 모르고. 몸에다 대보면 몸이 다대보면 몸이 째르째르라인 막 감전이 되지 않아요? 그건 몸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 그렇다면 전기의 이 본체를 과연 이것 외에 이 감관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전기에 더 무한의 그 어떤 우리 현재 느끼지 못하고 또한 몰랐던 그것을 더 많이 발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전기 하나에서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전기를 개발한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개발했으니까 저 눈으로 보면 쿤하고 귀로 들으면 짜릿짜릿하고 몸에 대면 짜릿짜릿하니 그런 걸 알았지 말이지 저것을 개발하기 전에는 또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도 부처님은 개하고 중생은 개하고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 경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오늘날에 눈을 가지고 산하국토나 모든 중생을 보는 것이 다 무시 견병 보는 거다 말이야. 견병을 떠난 차원에서 네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견병을 떠나서 제대로 보지만, 너는, 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저 밑에 가면 그런 말씀 나오죠. 부처님은, 어, 해인 발광을 하는데, 등원병에 나옵니다. 저 밑에 가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여학 안지에 해인 발광이 있죠. 다른 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이 명음 중에. 부채면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착 들어도 말이지 손만 버쩍 들어도 거기서 해인 발광을 가는데 여기서 손가락마다 다 빛을 발하자는 광명이 눈부시게 해인이 광명을 발하는데 여잠 것이며 너는 잠깐 여기는 이제 안한 존자나 모두 중생들한테 큰 말이죠 너는 잠깐 마음만 쉽게 들면 은 진로가 선기라 본의 망상이 먼저 일어나 뭐 마음의 광명이 나는 것은 고사하고 여자 것이 이제 걸베이가 부잣 집에 찾아가면 개부터 나, 나와가지고 개가 먼저 짖지 주인은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laughs> 개가 뭐 주인 행세를 해요 누가 개 찾아가는가 말이에요 예? 개가 나와서 쿵쿵쿵 짖지 주인은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걸베이 때문에 개가 것이 이제 뭐여 주인이 안 나오죠. 부잣집 주인은 그와 같이 부잣집 주인은 그 속에 숨어있는 본심이라면 진로가 먼저 나온 것은 그 진로 번의 방상인데 번의 방상이 먼저 일어난 것은 꼭 개가 먼저 나온 것처럼 그 놈이 꼬리를 고개를 들고 그 놈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무상경각을 부전이 구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견병이지, 뭐요? 진로 선기가 견병 아니요 그렇죠? 진로가 먼저 있니 그건 견병이요. 견이나 마음이나 같아요. 마음이 바로 견이라. 마음에서 보는 힘을 행사할 때 견으로 나오죠. 마음의 힘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거거든. 보는 거나 듣는 것이나 또 냄새 맡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이나 전부 다 마음이 하거든 마음에서 그 작용하는 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견도는 마음이라 마음에서 병들이니까 견도 역시 병든거요 늙어 놓으면 더하지 늙어 놓으면 다리 두개세 개도 보이고 늙어 놓으면 이상한 허공에 꽃도 보이고 그어놓으면 글씨도 잘안 보여가지고 톱백기빱백기 찾고 여러 개 써야 보이지 않아요. 개병 아니라고 볼수 없잖아요. 병났지. 늦고 병들면 보는 것도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병이지 뭐요 중점적으로 여기서 내가 말을 많이 한 것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소위 유수한 성의학자라고 하는 대가들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여러 말을 한 거라요. 어? 그러니까 등음경이 유도경이라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부처님 경이 아니고 유도경이라고 교수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 불교 교수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유도경으로 말아버려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면 다 상놈 취급해요. 모른다고 어다 상놈인가 대 양반도 있지. 자기 모르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요. 아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요즘에 관청의 관리들은 자기 아는 사람만 일잘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주제에다 놔두고, 아는 사람부터 빨리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 다음에 자꾸 밀치대요. 차표 파는 사람도 그래. 아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제일 좋은 자리에 얼른 좋은데 해주는데 모는 사람이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laughs> 그와 같이 그런 식 사후방식이 그게 다 견병에서 나온 거라.